매일매일 사는 게 좋다. 엔딩을 해야 되는데 엔딩을 못 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아, 여러분, 저희는 지금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인증샷 남겨야겠죠? Petrified Forest. 네, 지금 패천다. 저희가 있는 곳은 바로 Petrified Forest입니다. 예, 드디어 또 새로운 곳에 도착을 했고요. 새로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과연 여기는 무엇이 있을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예. 너무 기대됩니다. 예, 일단은 뭐 제목만 봤을 때는 어떤 그 화석이 된 숲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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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헬로. 어, 지금 뭐 보이시나요? 야, 와, 대박. 와. 자, 이,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제 페인티드 데저트라 그래서, 예. 와. 마치 누가 페인트를 칠을 한 그런 사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예. 너무 멋있다. 기가 막히죠. 예. 아, 자, 여기 보이시는 곳이 이 Petrified Forest의 그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데 여기가 실제로 여관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되게 건물이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청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어도비 양식이라고 하는 예, 건축 양식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토샵, 프리미어 이 제품의 이런 그 건축 양식이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어도비 양식이라고 그러고 진흙을 이용을 해서 벽돌을 만들고 쌓아서 만드는 집들을 어도비 양식의 집들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흙으로. 네. 이 여관을 배경으로. 이 뒤에는 이렇게 페인티드 데저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와.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되게 페인트를 칠한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인티드 데저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기가 원래는 2억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물이 차있는 그런 지대였다고 합니다. 예. 열대우림처럼. 그래서 점점 물이 마르면서 밑에 지형이 노출이 되면서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이제 녹이 슬고 산화가 되면서 이런 색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런 지형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지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조하고 광활하냐면 구름에 의해서 그림자가 져요. 그러니까. 네, 구름의 그림자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진 그림자가 너무 멋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너무 큰 거야. 이 지역이. 이게 바로 진정한 지구과학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끝내준다, 진짜. 이거를 직접 봐야지 감동이 느껴지는 거야. 맞아. 이게 뭔가요, 이름이? 아, 저 뒤에서부터 보셨던 거가 이제 TP스라고 그러는데 TP. 예, TP가 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그 66번 국도로 다니다 보면은 예. 그 원주민들 천막이 있어요. 삼각형 원뿔로 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만화 같은데서 봤어. 그렇죠. 예. 그거랑 닮아 가지고 TP라고 한 겁니다. 아, 지금 예. 저기 보이시는 게 지금 약간 텐트처럼 생겼어요. 그 그렇죠. 색깔까지도 예.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블루메사라는 곳인데 네. 보시면 예 트라이아스기의 이 공룡들이 이 블루메사에서 실제로 서식했다는 뭔가 그 화석들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상되는 그 당시에 트라이아스기 때 모습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지대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인티드 데저트 지대잖아요. 예. 그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위층서부터 밑층까지 어떻게 지리적인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오래된 지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 갈수록 예. 좀 최신의 지층들인데 우리가 저희가 있는 곳의 이름이 이제 블루메사인데 여기가 이제 보죠. 100만 년이니까 2억 2천만 년에서 2억 2,400만 년 사이에 형성된 거, 예,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면은 거의 이제 공룡들이 날뛰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블루 메사인데 레드 메사 파란색보다는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약간 레드 메사 네, 피멍색이죠 피멍색 피멍색 네 아~ 피멍 메사죠 피멍 메사 야 진짜 멋있던데 저 복숭아 씨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제대로 네 아 예. 보이시죠 아~ 이게 이제 궤도 연구원이 예. 한 1시간 동안 복숭아 씨만 빨아먹으면은 그렇죠. 배트맨 요게 나옵니다 예 네. 대박 왜요 녹화를 하나도 안 했어 아, 여기가 여기 그 복숭아 씨 장면입니다. 복숭아 씨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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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초 메사로 이행시 한번 할까? 메사 이행시 하겠습니다. 메 메밀묵 사 4천 원. 잘하는데? 메사 하겠습니다. 메 매일매일 겪는 사 사랑 공진님 가겠습니다 매 매일매일 사 사는 게 X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평야가 예, 저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지? 신기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여기가 바로 블루메사의 전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놀랍죠? 야 지금 외계 행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궤도 연구원과 야경원의 모습입니다 아 끝내줍니다 오늘은 또 이 날씨가 어제와 다르게 너무 맑아가지고 와 직사광선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 이거 왜요? 아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해놓은 게 와 이게 여기 진짜 지구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주변을 봐봐요 여기가 지구인가? 와 아 저기 또 한국인 관광객 두 분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예 팔 벌리세요 점프 신혼여행으로 오신 거예요? 예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뭐 이번에 신혼여행이니까 네네 아 그러네요 결혼한 3일 됐죠 3일 아 그렇구나 야 3일 됐는데 네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아 진짜 벌써부터? 네 지금 예.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벌써 어제 생각했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서류 제출했습니다 저런 남편이랑은 예. 좀 사귀기가 쉽지 않겠다 네, 서류 제출했어요 와 정말 이 그 대형 다큐멘터리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양님도 한번 좀 활동을 예. 하시죠 아 저는 여기 예. 걷기가 좋습니다 이 아스팔트 바닥인가요? 예. 저는 이 길로 걷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예. 너무 더워요. 와, 그늘. 여기 시원해요? 예. 이게 정말 지구에 정말 그 엉겁의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낸 작품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약간 지금 보니까 그 코끼리 치약 그거 실험한 것 같아. 그러게. 아 그러네. 코끼리 치약 같다 진짜. 그 하고 남은 거. 너무 지형이 너무 신기한 게. 예. 이렇게 회색의 이게 지형 있고. 예.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돌을 뿌려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야 토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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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저기에는 뭐 식물도 있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예. 되게 인위적인 느낌. 맞아요. 실제로 좀 이게 막 매일매일 누가 와서 이렇게 뿌리나? 그런 느낌이요. 여기 봐봐 이런데도. 나 말도 안 돼. 이게 왜 이럴 수가 있지? 과거로부터의 속삭임. 아, 요게 이제 또 예.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인데 아마 가는 길에 있을 겁니다. 요게. 아,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지구가 맞을까? 응? 저기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분명히 지구가 맞는데. 너무 다르다 이 풍경이. 풍경이 너무 달라요 진짜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예, 이거는 뭐 진짜 무지개 떡 쩐다 예. 보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 신기하다
저기 엄청난... 저 색깔이 더 선명한 것 같아. 저기 엄청난 그늘이 있습니다. 아, 저기서 일단 쉬죠. 여기에 탈진해서 그늘에 들어놓은 두 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 연락 주세요. 자, 야, 여기 알고 보니까 블루메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석화가 된 석화목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입니다. 아, 페트리파이드 우드죠. 정확하게. 예, 페트리파이드 우드들이 지금 되게 좋은 게 중간중간 있어요. 해가 좀 가렸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시각에 거의 한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다행히 길쪽입니다, 길쪽. 이 블루메사의 산들이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우리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직도 다음과 같이 수능이세요? 다음과 같이 나무 같다. 이것도 그렇죠. 나무인데 화석. 나무에 미네랄이 석화. 차면서 그러니까 이게 화석이 된 거예요. 이 자체로 진짜 신기하다. 네. 와, 중간에 이런 갑자기 초록색 평화가 그러니까 예, 초록색 평화가 이렇게 보입니다. 멋있다. 그리고 이 반대편은 저희가 걸어왔던 어마무시한 블루메사의 모습들. 그러니까요. 너무 덥다. 다행히 구름이 저희를 살리고 있어요. 좋아. 이때 추진력을 얻어야 돼. 이때 가야 돼. 추진력. 속보. 달려. 나가. 이거 다이나믹 하겠는데 뛰고 가면? 확실히 젊어갖고 체력이 많아. 그러니까. 와, 끝내준다. 양님,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거의 독사진이에요, 독사진. 이곳이 바로 블루. 와, 끝내준다. 이곳이 바로 블루 메사메 무초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영화 CF처럼. 여러분, 여기 어디신지 아십니까? 바로 어디죠? 나도 같이 따라가야 돼. 카메라 안 잡혀야 돼. 뭐 하시는 거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블루 메사메 무초. 실패.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게 바로 아까 그 알림판에서 나왔던 페트리파이드 우드가 마치 조각품처럼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밑둥만 저렇게 깎여 나갔을까요? 딱 마치 나무를 전시해 놓은 것처럼. 와, 신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잘 찍고 엔딩을 해야 되는데 엔딩을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발생했어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기름의 약 15마일 하지만 주유소까지는 30마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저희가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3km 정도 에어컨 끄고 왔거든요. 도저히 모두 만장일치로 그냥 키자. 그냥 에어컨 키고 길에서 멈추자. 어쨌거나 지금 위기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의 위기는 인재라는 거. 예, 어제랑은 또 차별화가 돼요. 이번에 인재예요. 이게 인재예요. 예. 예, 또 언젠가 또 재미있는 얘기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안 될 것 같아도 홍빈 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Petrified Forest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무인데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예요. 이게 완전히 화석이 되었죠, 이 자체로. 네, 대단합니다.
Yeah.